마이크 켬으로 돼 있고. 자, 오늘부터 사람들이 공부를 할때 많이 보는 피읽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피읽은 총 17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읽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피읽을 읽기 시작하실 테니까, 한국에서 공부하시든, 미국에서 공부하시든, 피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피읽을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 맞고 아니네. 자, 피읽을 찾으려면은 구글로 들어갑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제가 미리 들어가 봤어요. FAA 피읽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뜨는 게 파일럿 핸드북 이렇게 나와요.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FAA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서 피읽이 이렇게 뜨죠. 이거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책을 통째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눠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 17가지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획을 하는 거는 챕터 1부터 챕터 17까지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는 피해 책 전체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피읽을 다운받으면은 굉장히 익숙한 책 표지가 나오죠. 피읽은 2016년판이고 8년, 대략 8년 정도에 한 번씩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렇게 되어 있고, FAA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읽은 굉장히 어렵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석을 붙여서 공부를 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요거를 제가 미리 메모하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다운을 미리 받아놨습니다. 피읽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처음에는 프리페이스 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피핵은 이렇게 FAA의 공식적인 다큐먼트 책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핵의 내용은 레퍼런스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 엄청 중요한데, 비행을 하면서 궁금한 게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이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피엑은 누구에게나 설명 가능한 대표적인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심지어 CFI, 아니, CIF가 아니라 CFI. 시험을 볼 때,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레퍼런스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피엑도 있죠. 뭐, 파일럿, 뭐, 플라잉 핸드북도 있죠. 파레임도 있죠. 이런 것들이 모든 공식적인 문서인데, 비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비공식적인 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얘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논거로 쓸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FAA의 공식적인 다큐먼트인 피엑을 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점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 비슷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어차피 이럴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Acknowledgement. The PHEC was produced by FAA with the assistance of Safety Research Corporation of America.
이런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The FAA wishes to acknowledge the following contributors. 각 챕터마다 FAA가 참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다. 진짜 나는 이 비행에서 진짜 모르는 게 없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 남으시면은 이 책들 다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네요. 에어 메일 플라이트 이거 아주 오래 전에 건데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이미지 for images of the first pilot license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이게 라이트 형제 라이트 형제가 first pilot license 아마 맞을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잽슨 있잖아요 잽슨 경인가? 썰 잽슨인가? 뭐 어쨌든 그 사람은 이 라이트 형제에게 파일럿 썰티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고 챕터 1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뒤에 있는 내용도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Table of Contents 목차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Preface Acknowledgement 받고 Table of Contents 이게 이제 Table of Contents죠 그래서 PHEC은 총 17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7개 상당히 많죠 근데 17개를 다 본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이 책만 다 보면은 그럼 내가 Private PPL을 딸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거 말고도 봐야 할 책이 많이 있지만은 PHEC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기본 중의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챕터 1 Introduction of to pilot flying 이렇게 이제 돼 있죠. 비행으로의 안내 뭐 이런 식으로 챕터 2 Decision making 이 프라이빗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게 얼마나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하기 때문에 챕터 2에 있고 챕터 3 비행기를 만드는 거죠. 에어크래프트 컨스트럭션 챕터 4 프린시플 오브 플라이트 뭐 에어다이나믹에 대해서 배우는 항목이고요. 챕터 5는 프린시플 이건 에어로다이나믹 이전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챕터 5는 에어로다이나믹 of flight 에어로다이나믹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리프트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 뒤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전부 다 에어크래프트에서 말하는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에어로다이나믹을 알려면은 이런 이론적 기초가 필요해요. Chapter 6는 Flight Controls라고 에어로다이나믹을 알게 되면은 그런 에어로다이나믹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용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Chapter 7은 Aircraft System. 이건 이제 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기체에서의 부품 구성들 이런 거 배우는 거죠. Chapter 8은 Instrument 비행기 안에 있는 계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공부를 할 때 헷갈렸던 게 시스템 안에 이렇게 인스트루먼트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왜 다 따로 챕터를 구성을 해놨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의문을 가졌었는데 사실 위에서 말하는 그 시스템과 아래에 나와 있는 인스트루먼트는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요
인스먼트는 우리가 IFR 비용, IFR 비행할 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이 인스먼트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비행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처음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날았을 때이 인스먼트가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IFR 비행이란 현대 비행을 하면서는 이 인스트루먼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9번 Manuals and other documents 이런 게 있고요. 10번 Weight and Balance 매 비행 나가기 전에 하는 거죠. 11번 Aircraft Performance Performance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사람들이 오남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12번은 웨더가 굉장히 중요하죠. 13번은 Aviation Weather Service. 이거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얘가 이론적 기초라고 하면은 이론. 얘는 실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4 Airport Operations. 이거는 이제 공항 관리에 대한 거고. 15. Airspace. 요거에 대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리고 16. Navigation. Navig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 역시 뭐, VFR과 IFR, Navigation 둘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17은 Air Medical Factors. 요 부분은 사실은 독립된 챕터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런 게 시험에 나오기가 쉽죠. 그래서 어펜딕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붙어 있고 어펜딕스 중에 우리가 많이 보는 부분은 요거. 사인 마킹 요 그림 많이 보고요. 글로서리. 글로서리 요거 이제 많이 보고요. 그래서 이 책이 요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뭐 시작이고 저도 너무 무겁게 시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트로덕션 요 부분만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챕터 1만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챕터 1 Introduction to Flying 비행으로의 안내 그쵸? Introduction The Pilot's Handbook 뭐 피해 Then provides basic knowledge for the student pilot learning to fly as well as pilot seeking advanced pilot certificate 그쵸? 뭐 프라이빗을 준비를 하든 뭐 커머셜을 준비를 하든 다 필요한 거예요. 픽은 너무나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For detailed information on a variety of specialized flight topics, see specific FAA handbook and AC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아 나가려고 할때이 지식의 밑바닥에 있는 게 가장 기초에 있는 게 피핵이라는 얘기예요. 이 위에 더 많은 지식을 쌓으려면은 에어플레인 플라잉 핸드북이라든지 인스트루먼트 플라잉 핸드북이라든지 아니면은 AC 어드바이저리 서큘러 같은 거를 찾아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This chapter offers a brief history of flight. 간단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고 Introduce the history and role of the FAA in civil aviation. FAA라는 기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대요. FAA regulation and standard government references and publications eligibility for pilot certificate, available route to flight instruction, the role of flight instructor. DPE and in-flight training 듣고
아, BTS, ACS 이런 것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즉 얘네들이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파일럿이 될 수, 어떻게 하면 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가 제 생각에는 이 라이트 형제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은 빌 클린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미국의 대통령이 그 빌에 사인을 할 때 항상 참모진들이 이런 식으로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약간 전통 같은 건가 봐요. 여기서 말하는 게, 아, 요거 굉장히 재밌는 그림 있네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은, 예전에 그 미국에서 처음 비행을 했을 때 상업적으로 이 비행기를 이용을 할 때, 비행기란 것을 이용을 할 때 가장 처음 도입한 서비스는 메일 딜리버링 서비스였어요. 메일 서비스. 그래서 그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메일을 딜리버리 했는데 그때 웨이포인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한 요 정도부터는 서부겠다. 요부터는 서부고 여기부터는 동부고, 여기서는 굉장히 고산지대고 여기는 이제 굉장한 평야인데 이런 식으로 메일 딜리버리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왜 메일 딜리버리 서비스를 항공에서 제일 처음 시도를 했냐면은, 미국의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우편 시스템 구축한 게 이 사람들이 미국 대륙을 통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메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문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에서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거죠. History of flight. From prehistoric times, human have watched.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걸 뭐 다 알아야 하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휴먼은 뭐 날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버드맨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기 나오겠죠. 뭐 그런 얘기들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다빈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뭐 그림도 그리고 나와 있을 거고, 에어볼룬은 사실은 굉장히 프랑스에서 또 에어볼룬은 굉장히 그 흔한 스포츠였다고 전 들었어요. 뜨거운 공기는 가벼워지고 가벼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줄을 연결을 해서 벌룬을 띄우는 그런 스포츠가 아주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도시를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현대식 비행기의 기초는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고, 라이트 형제가 L이 아니라 R인데 그래서 라이트 형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미국 애들은 아, 이 라이트 형제가 가장 처음 비행을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윌버 앤 오빌 라이트, 키리허크,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키리허크라는 곳에서 처음 비행을 했다. 1903년 12월 17일 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저 말을 믿지 않아요. 아, 뭐 믿지 않는 건 아닌데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 가면은 이름은 까먹었는데 독일에서 첫 번째 비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모형이 있어요. 근데 얘보다 이 시점보다 사실은 더 빠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뭐 독일에서는 그 당시 기차가 매우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묻혔던 거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비행이 성공을 했고 얘는 묻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History of FAA. 뭐 FAA는 언제 뭐 나왔나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네, First flight by Wright Brothers. Brother. Brother가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만든 게 복엽기였구나. 이 복엽기는 사실은 에어로다이나믹이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당시 기술로는 이 복엽기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기술밖에 없었나 봐요. 그런 일이 있었고 미국은 또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은 미국은 이제 지방 정부와 주정부가 있잖아요. 근데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방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지방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주정부가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 정부의 프레지던트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governor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정부의 프레지던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he president of United State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FAA 자체는 지방 정부에는 없고 주정부에만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FAA에서 운영하는 여러 공항들 있잖아요. 이 공항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 주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갈 때 어디로 가냐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오클라호마로 간대요. 오클라호마에서 뭐 타워 뭐 ATC라든지 ATC라는 이제 뭐 관제사 같은 교육은 전부 다 이 주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FAA라는 기관 자체가 주정부에 있다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트랜스컨티넨탈 에어메일 루트 뭐 이런 식으로 에어메일 루트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오는 거 뉴욕에서부터 뭐 아는 건 뭐 클리블랜드 뭐 시카고를 들렸구나. 아이오와 오마하 오마하에는 워렌 버핏이 살고 있는데 또 알고 있는 게 잘 없네요. 솔렉시티 솔렉도 있고 리노 캘리포니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철도 루트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Federal Certificate of Pilot and Mechanics 이게 FAA라는 곳은 사실 관리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 하면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뭐랄까 많이 양성을 하는 게 얘네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파일럿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고 메카닉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고 ATC를 할 수 있는 사람의 ATC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뽑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뽑아서 항공산업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들의 주 업무는 사실 뭐 사고가 났을 때 막 우리가 사고 조사하는 항공사고위원회 있잖아요. 얘네들은 사실은 FAA 소속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비행이나 모든 오퍼레이션 자체를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항공에서는 자동 시스템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오토파일럿 말고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서티피킷을 나눠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한 사람에게 서티피킷을 나눠주면은 뭐 이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즘 들어서는 좀 그런 추세가 많이 흔들린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이 항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요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을 원하는 사람이 많고 자격을
원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기관이 많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 자격증을 이게 뿌리는 형상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비행을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기 때문에 점점 좋은 파일럿이 돼가고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자격을 부여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 자격증이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프리빌리지라는 게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얘를 전부 다 사용하지 말고 일부만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은 최소 미니멈만 통과하면 돼요. 미니멈만. 그런데 실제 비행 환경은 이 미니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를 다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프라이빗 파일럿 서티 가지고 있으면은 찰리 에어스페이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디어밸리에서 이제 투싼에 간다고 쳐요. 그러면 투싼의 ATC나 택시는 엄청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끼고 또 자신감이 있을 때까지 충분한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이런 어려운 공항은 가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탠다드 에어웨이 비컨 타워. 아, 이 비컨 타워는 얘네들이 멀리서 비행을 해오면서 여기에 공항이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를 했던 것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파일럿 30고 요즘에는 그냥 신청만 해도 스튜던 파일럿 서티피케이션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프라이빗 파일럿이네요. 프라이빗 파일럿. 이때는 그 만기가 있었네요. 1928년 4월 6일에는 이 파일럿 서티가 만기가 된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러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프라이빗 파일럿, 커머셜 파일럿 ATP의 만기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만기 대신에 우리가 currency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currency의 개념은 90일 동안 세 번의 이착륙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currency를 가지고 이 사람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30의 만기는 없어진 상태예요. 요즘에는 사진이 없죠. 예전에 사진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루스벨트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 프랭클린 루스벨트 뭐 있네요. 또 보자면 1938년에 Civil Aeronautic Authority라는 독립된 기관이 나왔나 봐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FAA로 바뀌었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DOT, 우리 미국에서 자동차 운전하려면은 DOT에 가잖아요. DOT라는 곳도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했나 봐요. 이게 여기서 관여를 하는 거는 이 트랜스포트 하는 모든 비클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도 찾아보면은 레지스트레이션 다큐먼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DOT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비행기 기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지 파일럿에 대해서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오로지 파일럿은 FAA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 거고 이 기체, 비행기 에어크래프트 얘네들은 DOT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레지스트레이션만 관리하는 겁니다. 어, NT
NTSB라고 해서 사고조사 철도사 뭐 뭐냐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라고 사고가 일어나면은 얘네들이 조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더라? 항공 철도 사고 조사 위원회 이렇게 이제 부르죠. 뭐 사고 나면은 얘네들이 와서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뭐 별 내용은 없네요. 어 여기 ATC에서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3,000명의 컨트롤러가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에어라인 디레귤레이션 뭐 이런 법도 있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현재의 항공 산업의 모습을 갖추게 됐고 지금 현재의 FAA의 룰은 롤은 역할은 여기에 보시면은 타이틀 14 CFR 챕터 1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게 법제화가 된 건데 미국은 헌법이 있고 밑에 법률 있잖아요. 이 법률이 사실은 50개의 하위 챕터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중 50개의 챕터 중에 14챕터 아니 50개의 법률 중에 14번째 타이틀 14 타이틀 14의 챕터 1이 FAA에 관한 룰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사도 이제 14 CFR에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사고조사위원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딨냐 사고조사위원회는 챕터 49에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건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 뭐 법이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알면은 재밌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고 이게 타이틀 14은 Aeronautic and Space에 관한 건데 챕터 1은 우리가 이제 줄여서 이거 CFR이라고 하는데 챕터 1은 Definition, Abbreviation, Procedural Rule, Aircraft, Airma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가 공부하는 FAA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FAR AIM은 파일럿이 보는 거예요. 파일럿. 그런데 정비사가 보는 법률 책도 있고요. 승무원이 보는 그 캐빈 승무원이 보는 법률 책도 있고 또 ATC가 보는 법률 책도 있고요. 다들 이게 달라요. 보는 책들이. 근데 우리 파일럿은 FAR AIM을 본다. 그래서 FAR AIM이 맞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법률을 이런 식으로 다 넣게 되면은 책이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실제로 메카닉한테 가서 FAR AIM 달라고 해요. 걔네들이 보는 건 FAR AIM거든요. FAR AIM 보면은 이 구성이 다릅니다.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 죄송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에어스페이스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이런 부분 빠져 있어요. 대신에 더 중요한 부분 그분들께 더 중요한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고 풀 챕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FAR AIM을 보면은 앞에 목차를 보면은 어떤 부분이 이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 다 이렇게 동그라미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리 로케이션 of the FAA. FAA는 뭐 어디 있었을까요? 잘 많이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DC에 있다가 지금 오클라호마로 옮겼대요. 필드 오피스. 이게 그 FAA
FAA의 headquarter는 오클라호마에 있겠지만은 Flight Standard District Office, FISTO라고 하는 그 지역 사무실은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뭐 애리조나에도 있고 샌디에고에도 있고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뭐 많죠. 뭐 하와이에도 있고 괌에는 있던가. 어쨌든 FAA를 찾아가려고 하면은 FAA 본사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FISTO로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한국은행은 은행과 거래를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은행 다녔어가지고. 근데 개인이 한국은행에 거래하려고 하면은 거래 안 받아주거든요. 개인은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해라, 이런 개념입니다. FA 여기도 이제 바꾸면 돼요. FAA 여기 FISTO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피스토라는 오피스가 있고 거기 오피스에 일하는 에이비에이션 세이프티 인스펙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저도 이제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뭐 항공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한번 읽어볼까? 메인테넌스 앤 모디피케이션 여기 보세요. 인스펙터는 they also specialized in conducting inspections of various aspects of the aviation system such as aircraft parts manufacturing, aircraft operation, aircraft airworthiness and cabin safety. FISTO에서 일을 하는 이 인스펙터가 FISTO는 사실은 오피스예요. 오피스. 오피스에 이 에이전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이전트. 이 에이전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스펙터라고 하는데 이 인스펙터는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에어포트를 이제 에어포트를 새로 지으면은 에어포트를 새로 짓는 과정에서 감독관도 할 수 있고 에어크래프트를 뭐랄까 에어크래프트의 프로덕션 그리고 오퍼레이션, 메인터넌스, 모디피케이션, 에어크래프트의 어떤 거를 변경하든지 새로 만들든지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관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중요한 파일럿 설티를 이 사람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에이전트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은 바로 FAA가 아니라 FBI라는 곳 있죠. 여기서도 사실은 FBI는 오피스일 뿐이고 FBI의 에이전트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조사관의 역할을 이 사람은 인스펙터라고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스펙터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FAA 안에는 뭐 FAST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나온 얘기라서 안전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FAST팀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건 뭐 별로 알 필요 없어요. Obtaining assistance from FAA. FAA 도움을 원하시면은 여기 전화하시면 되고 reference material 이런 거 있고요. aim far 뒤에 붙어 있죠. far aim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그 far는 자주 바뀌는데 이 aim은 자주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far도 중요하지. far는 최신 트렌드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aim은 안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핸드북 뭐 AC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은 어떤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냐면은
법률로서 정하기에는 너무나 그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advisory circular라는 그 circular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AC를 보면은 far aim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AC를 읽어보면은 이 far aim의 부족한 부분을 이 AC가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커머셜 공부할 때나 아니면은 CFI 공부할 때 이 AC 많이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스나 단계에서 볼 수 있는 뭐 봐야 하는 AC는 많이 없어요. 플라이 퍼블리케이션. 퍼블리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뭐 출판 이런 건데 뭐 얘네들이 만들어낸 출판물들이 많이 있어요. 간행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에어로나티컬 차트 이런 게 있고 또 얘는 뭐라고 부르더라? AFD인가? 네,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노탐, Notice to Airmen 뭐 이런 것도 FAA에서 발행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이 FAA라는 애들은 이분들은 파일럿을 위해서 존재한다. 요거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FAA는 파일럿을 위해서 존재한다. 왜냐? 미국에서는 파일럿이 가장 먼저 생겨났거든요. 에어스페이스를 컨트롤하기 전에 라이트 형제가 파일럿으로서 하늘을 날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의 그 룰을 정하기 위해서 FAA라는 기관이 나왔기 때문에 FAA는 파일럿을 위해서 존재한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얘네들은 도와줄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컨택을 해봐도 굉장히 친절합니다. Aircraft Classification and Ultralight Vehicle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 꼭 에어플레인뿐만 아니라 뭐 헬리콥터라든지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파일럿 서티피켓 요즘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생겼죠. 프리빌리지, 리미테이션. 이 서티피켓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로 치면 뭐 권리와 의무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이거는 서티다 보니까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Privilege는 define where and when the pilot may fly, with whom they may fly, the purpose of flight, and the type of aircraft they are allowed to fly.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죠. 언제 어디서 날 수 있는지, 누구와 날 수 있는지, 비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비행기를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해놓은 게 privilege고, limitation은 The FAA may impose limitations on a pilot certificate if during training or the practical test the pilot does not demonstrate all skills necessary to exercise all privileges of a privilege level, category, class, or type rating.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테스트 과정에서 얘가 잘 통과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리미테이션을 정해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예일 수도 있지만은 아 이 친구가 너무 위험하게 안전하지 못하게 비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스펙터는 너는 파일럿 프라이빗 파일럿 줄게 프라이빗 파일럿 하지만 옆에 아무도 태우지 마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서티피케이트를 따는 게 우리 뭐 목적이고 뭐 여러 가지 레벨 서티도 여러 가지 레벨이 있어요. 스포츠 파일럿 또 레크리에이셔널 파일럿 그 다음에 우리가 프라이빗 파일럿 커머셜 파일럿 ATP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취미로 하는 비행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파일럿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프라이빗이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프라이빗 파일럿 커머셜 파일럿 에어라인 트랜스포트 파일럿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한국 항공사의 뭐 취업이 목표다 그러면은 프라이빗 파일럿과 커머셜 파일럿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미국에서 리저널에 취업을 하려면은 ATP가 부기장도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취업하면은 회사에서 얘를 따게 놔두면 따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리저널에 가려면은 적어도 1500시간이 있어야 된다. 왜냐? 부기장도 ATP가 있으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리저널은 이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Selecting a Flight School 비행을 시작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뭐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뭐 역사, 뭐 FAA, FISTO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예요. 플라이 스쿨을 정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에 가면은 탄탄대로고 나쁜 학교에 가면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좋은 학교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노로 가시면 돼요. 치노의 AFTC 여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how to find reputable flight progra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면은 part 61 있고 141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떤 학교들은 61으로 운영하고 어떤 학교들은 141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파일럿 설티를 딱 받았을 때 파일럿 설티에 예를 들어서 이 파일럿 설티에 뒤에 얘는 61으로 땄다 혹은 얘는 141으로 땄다 써있느냐? 전혀 써있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 따든 아무 그 의미가 없어요. 단지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기본적으로 61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61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는 아예 없어요. 혹은 61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하지만 일부 학교에는 141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 141 프로그램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역사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거는 뇌피셜까지는 아니고 들은 얘기예요. 우리 그 마이클 필립스라는 DP에게 이제 들었는데 미국의 이제 에어포스 있잖아요. 미국의 에어포스는 파일럿이 되고 싶으면은 그 프라이빗 파일럿 코스는 밖에서 따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밖에서 따오게 되면은 군대에서 이 사람이 쓴 비용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61 프로그램을 주로 가서 이제 따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61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학교는 교관이 한 명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교관이 10명인 경우도 있고 좋은 학교일 수도 있고 나쁜 학교일 수도 있고 이게 검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천차만별의 학교를 졸업한 그 프라이빗들을 비용 지원해주기에는 얘네들이 너무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그 에어포스에서
141 프로그램을 가지고 30를 따오면은 비용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비행 학교들이 우후죽순 141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41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61 프로그램보다 낫다, 더 좋다 라는 개념을 가지게 된 거죠. 사실 141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고 하면은 61은 우리 FAAM에 보면은 파트 61에 나와 있는 기본 조건만 맞추면은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는데, 141은 이 학교가 커리큘럼을 짭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FISO에 제출을 해요. FISO에 이 커리큘럼을 제출을 해서 FISO에 있는 인스펙터가 이 커리큘럼을 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군 하고 도장을 찍어 도장까지는 아니고 사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학교는 그때부터 141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체계를 갖췄고, 뭐 61이 141보다 뭐 뒤처진다 혹은 141이 좋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하고 뭐 비행에 큰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빨리 딸 자신이 있다, 난 비행을 최소한으로 해서 빨리 따서 더 높은 레벨로 빠르게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굳이 141 프로그램을 안 해도 돼요. 61을 해도 그 사람은 충분히 잘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영어만 좀 되면. 근데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가면은 대부분 비행학교에는 141 프로그램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게 사실 141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좀 따라가기가 좀 더 수월하게 짜져 있는 건 맞아요. 이 61 프로그램은 커리큘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141은 커리큘럼이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따라가기에는 좀 더 편리한 장점은 있습니다. How to choose a CFI. CFI도 골라야 돼요. CFI는 좋은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AFTC에 있는 우리 재민이한테 찾아가시면 잘 가르쳐 줍니다. Student Pilot 있고요. Medical Certificate 당연히 있어야 돼요. 메디컬이 없으면 비행할 수 없어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프라이빗 코스 중에 솔로 플라이트라는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이 솔로 플라이트 전에는 사실 스튜던 파일럿은 사실 스튜던 파일럿 설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솔로 플라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스튜던 파일럿 설티와 메디컬이 있어야 됩니다. 즉 솔로 이전의 비행은 교환 CFI의 커머셜 자격증을 사용을 하는 거고, 이 솔로 비행 이후에 솔로 비행을 할 때 그 스튜던 파일럿 설티와 메디컬이 필요하기 때문에 솔로 이후의 비행은 교환의 뭐랄까 커머셜 설티를 뭐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메디컬을 굉장히 나중에 받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솔로 비행 이전에는 메디컬을 꼭 받아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메디컬을 먼저 받죠. 왜냐면은 메디컬이 충족이 안 되는데 비행을 시작할 이유가 없으니까. Becoming a pilot 뭐 있고요. 뭐 스킬 테스트 있고요. 테스트 봐야지 이제 통과하는 거죠. Private, Commercial, 뭐 CFI 이런 이 PTS, 우리가 PTS라고 하는 부르는 이 체계
책에 우리가 이제 통과해야 하는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스티프턴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뭐 100비트 뭐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지켜야 하는 PTS가 있습니다. PTS라는 말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When to take a practical test. 여기서 말하는 거는 준비되면 하라는 거지 준비 안 됐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Role of CFI. CFI가 참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Who administers the FAA practical test? DPE 할 수 있습니다. 디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피스도에 있는 그 인스펙터 있잖아요. 이 사람 엄청 바쁘거든요.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과 시험을 보거나 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적어도 한 달은 기다려야 돼요. 진짜. 이 사람과 예를 들어서 뭐 그라운드 인스트럭터는 그냥 바로 그 합격 종인만 주면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그 약속 잡기까지가 한 달 정도 걸려요. 근데 우리 파일럿들은 급하잖아요. 지금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연습을 했는데 이 스킬이 좀 올라왔을 때 빨리 시험을 봐야지 통과를 할 수 있을 텐데 한 달 동안 기다리면 또 스킬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일럿 30를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인스펙터 말고 DP라는 사람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Designated Pilot Examiner인 거예요. 그래서 이 DP들은 뭐 현역 파일럿이고요. 뭐 퇴역한 기장님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인스펙터를 볼 일이 거의 없죠. 근데 DP는 볼 일이 뭐 많이 있을 거예요. 인스펙터와 시험을 보게 되면은 공짜다. 왜냐? 이 사람은 그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니까는 그 fee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DP에게는 굉장히 높은 fee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을 비교해 보자면은 DP에게 돈을 주고 비용을 지불하고 빨리 시험을 보는 게 좋습니다. 왜? 한 달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내가 유지비행 같은 거를 몇 번을 할 거 아니에요. 비행이라는 게 사실 한 번 하면은 2-300불인데 그냥 빨리 보고 마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DP를 많이 보시게 될 거고 챕터 서머리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소개하는 형식으로 챕터가 소개하는 형식으로 챕터 1이 완성이 돼 있어요. 아, 글씨를 너무 대충 써서 미안하네. 근데 이게 아이패드라서 이 글씨를 책에다가 쓰는 것처럼 정확히 막 이렇게 쓰기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쓰기가 힘들고 그냥 날려 쓰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뒤에 그림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설명하기는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챕터 1을 마무리하겠습니다.